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편지를 써봤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고 했냐면 기쁨은 생기요 활기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돈이 흙더미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판잣집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으면 젊어서 벌써 마음은 늙어져 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만큼 우리에게 큰 활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걸려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볼까 싶어서 발버둥칩니다. 여행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보기도 하고 개도 하고 혹은 해외여행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혹은 심지어는 마약까지 취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술도 마시면 술꾼들에게는 잠시 동안은 마음의 근심을 들어주고 기쁨을 줍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먹으면 혹은 주사를 맞으면 불우무에 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독사같이 와서 물고 찢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 없는 방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학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첫째 기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온다고.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기쁨이 와요. 인간 세계에도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아내는 기뻐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은 기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기뻐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랑은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나 예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다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여 너 지혜나 총명이나 경험이나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어서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너무나 값비싸고 놀랍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된다는 이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어야 돼요. 옛날 우리 할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
할머님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픽픽 비웃고 따돌리니까 할머님이 제게 와서 말이, 야, 여간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줄 아느냐.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단다.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다. 우리 할머니는 무시겠지만은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공부를 했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까? 좌우가 누가 전도를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어느 수단과 방법을 통했든지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사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감을 받지 않으면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해줬다는 이 지식,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거 복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태감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음미할 때 마음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안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강아지도 사랑해주면 뛰고 꿀리고 꼬리를 흔들고 핥고 빨고 야단인데, 사랑을 받는데 안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기뻐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보시고 아시고 만인간 중에 나를 택해서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비친다. 안 기뻐질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환해지네요. 사랑, 이것은 우리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돈 주고 못 사요. 권력으로 못 사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뻐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울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환경에 처해서도 안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뻐져요. 우리 어릴 때 설날이 다가오고 설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소망이 다가오면 설날을 기다리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여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하, 설날을 얼마나 어릴 때 이렇게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 설날에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설날에 아무도 오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안 차린다고 생각하면 기쁠 리가 없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따라 먼 외갓집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외갓집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때는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어머니 친정으로 가는데 이제 어머니 따라 우리는 갔는데 우리는 어찌 길이 멀고 다리가 아픈 거 아무 재미도 없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신바람이 납니다. 그냥 외갓집에 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머니 옛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서 야 이 문둥아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니 어머니하고 손깍지를 끼고서 막 다투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으아 하고 울었다고. 그 친구가 어머니 때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친구가 너가 안 때린다 내가 안 때린다 좋아가지고서 서로 밀쳐보는 거다. 그만큼 어머니가 친정에 가는 것을 기뻐하더라고. 그 친정에 가니까 옛날 소녀 시절의 친구들도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재미없더라고. 그런데 친정에 어머니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근데 우리는 뭐 다리가 팽이 돌듯이 돌아요. 집에 오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너무나 좋더라고.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얻을 소망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소망이 있고 병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건강을 얻을 소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을 소망을 얻게 되고 죽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도저히 세상은 안 보이는 감추인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감추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감추인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쁩니다. 죄가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성령 받는 기쁨, 병 낫는 기쁨, 축복 받는 기쁨, 천당 가는 기쁨. 이것을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큰 소망이 있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 없어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소망이 그곳에서 넘쳐나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이 넘치니 기뻐하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할 때 기쁨이 오죠. 학교 입학하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면 기쁨이 오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쁨이 오죠.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바 아니라 요한 3세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전인 구원을 얻을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와서 이런 축복이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생명을 얻고 넘치게 이 큰 축복과 성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얻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전인 구원의 축복과 성공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주님을 찾으면 이런 일이 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 성공,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과 성공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우리 기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새로운 신분을 인정을 받았으니 기쁘죠. 사람이 인정받는 것 기쁘다고요. 우리가 잘했을 때 표창장 하나 받아도 종이 쪽지입니다. 종이 쪽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면 기쁜 것이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큰 인정을 받았습니까? 택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 소유된 백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가난, 슬픔 이런 것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기쁨은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루에 적어도 열 번만 외워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오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소망찬 사람이다. 캄캄해도 여기에 소망의 빛이 있다. 오중복음의 소망이 있다. 나는 전인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생각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되어야 되고 낙관적이 되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운 남편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즐거운 아내 가정의 행복이 충만한 가정을 만듭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의 얼굴에 웃음만 한번 띄워도 경제가 살아난대요. 대통령 얼굴에 웃음만 한번 띄워도 경제가 살아난다.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는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쁘면 아내와 자식들이 다 기뻐요. 아내가 기뻐하면 남편과 자식들 다 기뻐해요. 목사가 기뻐하면 교인들이 다 기뻐해요. 사회 지도자가 기뻐하면 그 성원이 다 기뻐해요. 지역장, 구역장이 기뻐하면 지역 구역원들이 다 기뻐해요. 기쁨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염려, 근심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함께 삽니다.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우리는 together,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전염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나쁘지만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기쁨의 전염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전염성이 있어요. 슬픔도 전염성이 있지만은 기쁨은 더 큰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슬퍼하면 그것도 전염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내가 기뻐하면 더 강하게 전염성이 있어서 기쁨으로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 가지는 기쁨은 여러분 나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예수 안에서는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성경에는 주님께서 내가 내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기쁨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바울 선생은 전에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도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해진다. 자꾸 같은 말 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 신앙이 더 활성화되고 안전해진다. 좋은 말은 자꾸 하는 것 수고롭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하는데 왜 수고로워요? 바울 선생은 만나기만 하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도 않고 너희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전해진다. 좋은 말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저희들은 자랄 때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을 먹고 밥상을 치우면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 아버님 교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님 교훈 잘하기로 유명해요. 우리 아버님은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한학을 공부하셔서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을 잘하시거든요. 턱 앉아가 우리 애들 보고 공자왈 맹자왈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100번도 들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막 우리 앉아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 아버님은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천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버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옛날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기 싫었으나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버님께 들은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나는 그때 듣기 싫었으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가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때 교훈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은 자꾸 하세요. 애들에게도 아이고 엄마 한 말 또 하고 또 하네. 한 말 또 하고 또 해도 좋은 말은 좋습니다. 많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좋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꾸 만나기만 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난 수고롭지 않다. 너에게 듣기 싫지, 듣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많이 들어놓으면 너에게 안전하게 된다. 너희가 늘 아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고 하더라. 어디서 기뻐하냐?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기뻐하고 십자가에서 소망을 얻으니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성공과 축복을 바라시니 기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슬픔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나쁜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 둘 꼽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 흑암, 슬픔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그런데 나는 개가 참 성경에 개를 언젠가 나쁜 비유로 사용하고 또 사람들을 또 개를 보면 이 개 같은 놈 개보다도 못한 놈 이렇게 하는데 억울하다고요. 개만 지금 여러분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하고 친한 친구는 없다고요. 개가 사람과 언제 부치된지 모르겠지만 개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며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며 자식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막 대문을 막 핥히고서 오면 뛰고 키대로 뛰고 그냥 홀고 빨고 야단 아닙니까? 개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을 아는지 몰라요. 사랑해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귀를 쪽빌해서 기다렸다가 현관에 오는 발걸음만 들어도 개는 벌써 현관으로 뛰어나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개가 참 사람하고 친해요. 그리고 개는 정말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따라가고 손해가 되면 배반하지만 개는 도둑놈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개는 도둑놈도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끝까지 섬겨요. 개는 좋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주인으로 삼으면 끝까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개입니다. 개의 그 충성심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텔레비에 보니까 주인이 죽으니까 개가 주인 죽은 그 침대 밑에 엎드려서 안 나와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끝까지 주인 죽은 그 침대 밑에 안 나오는 거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수의사들이 와서 강제로 끌고 나가는 거 보았는데
그만큼 충성스럽습니다. 걔는 그렇게 친밀하고 다정하고 충성스럽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또 자기 일신을 바쳐서 보신탕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걔가 굉장히 평가를 잘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 선생도 개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로서 비유된 것이 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삼가라. 왜? 물드니까. 사람은 물들어요. 사람이란 어린아이만 물드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물든다고, 환경에 따라서. 물 안 들 수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 지 아무리 양추질하고 와도 담배 냄새 확 나요. 자기 코에 안 나도 난 안 피는 사람이 나거든. 술 먹은 사람은 술독 냄새가 나고, 향수 바른 사람은 향수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와 같이 친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 그건 보면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참새하고 까마귀하고 안 모입니다. 절대로 유유상종으로 동종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같이 모이면 세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따라가서 모이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우리 운명이 굉장히 나빠져.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나는 그런데 안 설린다 해도 들으면 그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람의 교제와 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을 삼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과 깊이 친교를 맺고 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상처 입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악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남을 해롭게 합니다. 악한 남편 만나면 마누라 때리지 않아요. 악한 아내 만나면 남편 못 살아나죠. 악한 자식 만나면 부모도 죽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날벼락이 때리죠. 요번 추석 때 보니까 노부부가 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술을 너무 마시기 때문에 너무 술 마시지 말아야겠는 일어나 칼로서 둘이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악한 놈 곁에 있다가 날벼락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가지고서 논쟁을 하다가 형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사냥총독을 공기총독을 가서 동생의 가족을 다 쏴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립니다. 악은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악한 자하고는 같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하고 싸우면 결코 피를 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거든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려는 심리까지 가라. 왜? 악한 자하고는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하고 같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악으로서 막갑하니까 이판 저판 사판이 자꾸 달라드는데요. 악한 자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만쯤 같이 악함 몰라도 그렇지 않은 선량한 사람은 악한 자하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근데 여기도 성경에도 여기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하는 자들을 어쩐지 피하라. 한패가 되지 마라. 행하는 사람에게 한패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 깡패하고 함께 휩쓸리면 끝까지 깡패에게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탐욕을 가진 개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개들을 삼가고 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선민이 된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은 지키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망나니 생활합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선민에 대한 표가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할례만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개망나니지 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여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할례당이 교회마다 찾아와서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떠나서 할례 받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표적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시험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시되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것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어림도 없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오직 믿음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이 구원의 아무런 조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의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토요일 날을 지켜야 구원한다 그런 말하는 큰 모욕입니다. 날과 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하나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Tetelestai.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으니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나를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의 특정한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